누림보 달팽이. 뼈가 없는 달팽이. 비가 왔네. 슬슬 나가볼까? 비를 좋아하는 달팽이가 먹이를 찾아 기어다녀요. 빙글빙글 소용돌이처럼 생긴 껍데기를 등에 쥐고 말이에요. 누림보 달팽이의 몸은 뼈가 없고 아주 약하답니다. 그래서 딱딱한 껍데기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감긴 모양에 따라 오른쪽으로 감긴 것은 오른돌이 달팽이, 왼쪽으로 감긴 것은 왼돌이 달팽이라고 해요. 달팽이의 더듬이. 누가 내 더듬이를 건드리는 거야? 손뼉을 쳐도 놀라지 않던 달팽이가 더듬이를 건드리면 깜짝 놀라 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답니다. 달팽이는 긴 더듬이 한 쌍과 짧은 더듬이 한 쌍을 가지고 있어요. 긴 더듬이 끝에는 눈이 있는데 잘 볼 수는 없지만 밝기를 느낄 수 있어요. 와,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 피다. 짧은 더듬이로는 색깔과 맛을 구분하고 냄새도 맡을 수 있지요. 이 짧은 더듬이 아래에는 초승달 모양의 입이 있는데 그 속에는 까슬까슬한 치설이 있어서 잎을 잘 갉아먹을 수 있답니다. 끈적끈적 점액. 영차, 영차. 아이고 힘들다. 달팽이는 껍데기를 등에 쥐고 머리와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움직여요. 껍데기에서 나온 몸의 아랫부분이 모두 달팽이의 발이랍니다. 달팽이의 발에서는 미끈미끈한 점액이 나와요. 이 점액 덕분에 달팽이는 나뭇잎 아래에 붙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점액은 달팽이의 몸이 마르지 않게 해주고 어디든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물기가 많은 것이 좋아요. 옛날 달팽이의 조상은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달팽이는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해요. 난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 냠냠, 비에 젖은 잎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달팽이의 입 속에는 치설이라고 하는 작은 이빨이 1만 개도 넘게 있어요. 이 치설로 수분이 많은 어린 잎이나 나무의 싹을 갉아먹지요. 달팽이가 기어간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느다란 줄 같은 것이 보이나요? 바로 달팽이 똥이에요. 먹이를 소화시킨 다음 찌꺼기를 내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똥 빛깔이에요. 달팽이는 빨간색 먹이를 먹으면 빨간색 똥을, 파란색 먹이를 먹으면 파란색 똥을 눈답니다. 배도 부른데 슬슬 낮잠이나 자볼까? 잔뜩 먹어 배가 부른 달팽이가 느릿느릿 나무 그늘을 찾아가요. 달팽이는 몸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더운 한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잔답니다. 달팽이의 겨울잠. 달팽이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무더운 여름과 춥고 건조한 겨울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면 달팽이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요. 이때 껍데기 속에 몸을 숨기고 입구에 얇은 막을 쳐서 몸이 마르는 것을 막지요.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달팽이는 열심히 먹이를 먹어두어요. 그러고는 춥고 건조한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지요. 춥고 습기가 없는 겨울엔 잠을 푹 자야 해. 달팽이는 낙엽이나 돌 밑으로 들어가 껍데기 입구에 막을 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따뜻한 봄을 기다린답니다. 달팽이가 위험해요. 선선해진 여름밤
잠에서 깬 달팽이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달팽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해요. 달팽이를 노리는 딱정벌레가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딱정벌레는 더듬이를 이리저리 움직여 달팽이를 찾아내요. 흐흐, 저기 맛있게 생긴 달팽이가 있네. 달팽이는 얼른 껍데기 속으로 숨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딱정벌레는 날카로운 턱으로 껍데기를 깨뜨려 버리거든요. 또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들이밀어서 연한 살을 먹지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고슴도치와 긴 부리를 가진 새들도 달팽이에게는 무서운 적이랍니다. 달팽이의 짝짓기. 달팽이들은 습기가 가장 많은 6월에서 7월에 짝짓기를 해요. 달팽이는 암수한 몸으로 암컷과 수컷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마리가 만나야만 알을 낳을 수 있답니다. 짝을 만나려면 멀리까지 가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달팽이는 기어가기 쉬운 비 오는 날에 주로 짝짓기를 하지요. 달팽이는 냄새로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아요. 킁킁, 나와 결혼해 주겠소? 짝을 찾은 달팽이 두 마리가 짝짓기를 시작해요. 달팽이들은 몸에서 대롱 같은 것을 뻗어 서로 정자를 주고받지요. 드디어 짝짓기가 끝났어요. 얼마 뒤면 많은 알을 낳을 거예요. 이제 알 낳을 곳을 마련해야겠어. 알을 낳을 때가 가까워진 달팽이들은 땅으로 내려와 알 낳기 좋은 곳을 찾아다닌답니다. 알을 낳아요. 어디에다가 알을 낳을까? 땅으로 내려온 달팽이들은 축축한 곳을 찾아요. 그래, 여기가 좋겠어. 달팽이는 머리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조금 뒤 움푹한 구덩이가 생겼어요. 달팽이는 구덩이 속에 희고 둥근 알을 40에서 50개 정도 낳아요. 알을 낳은 뒤에는 흙으로 다시 알을 덮지요. 알이 마르거나 다른 동물의 눈에 띄면 큰일이니까요. 여기에 알이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르겠지? 달팽이는 알을 돌보지 않고 어디론가 스르르 가버린답니다. 새끼 달팽이가 나왔어요. 알을 낳은 지 20일 정도 지났어요. 흰 껍데기 속에 새끼 달팽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알 속의 영양분과 땅의 습기는 새끼 달팽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지요. 와, 내가 1등! 알에서 갓 나온 새끼 달팽이도 등에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새끼 달팽이는 나오자마자 부드럽고 연한 나뭇잎을 갉아먹어요. 많이 먹고 쑥쑥 자라 겨울잠을 자고 나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을 수 있을 거예요.